우리 한진 본부장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강의는 성공의 8단계 중 명단 작성과 초대입니다. 우리 한진 본부장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글로벌 회원들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진 본부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스타마스터 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각 지역에서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사보고 또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금요 성공 스쿨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거짓말 하나 않고 정말 성공 DNA가 넘쳐 넘쳐집니다. 우리 사장님들 자신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봤습니다만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보험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정말 남한테 지지고 싶지 않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제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은 정말 계속 뛰고 뛰었지만은 부자가 못 됐습니다. 정말 그런 와중에 보험회사의 변화, 물결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구 관계입니다만은 저에게 스폰서이신 우리 오산탑의 이양수 본부장님께서 정말 저한테 이 귀중하고 귀중한 이 애터미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 우리 이양수 본부장님한테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스폰서님들한테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덧 저도 스폰서님들이 시키고 시스템대로 하다 보니까 야 1억 연봉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정말 이 축복의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빨리 리더스 클럽 넘어서 로열 리더스 클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시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잘 예. 보여요, 본부장님. 예. 정말 방금 전에 우리 그 머니투데이에서 MTN 방송이죠. 동영상에서 우리 그 글로벌 탑10에 입성한 걸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또 새삼스럽게 우리 리더 사장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제가 한번 틀었던 것은 이렇게 애터미는 이제 1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몇십 년된 회사들을 다 제치고 쟁쟁한 세대를 제치고 정말 13년 만에 글로벌 직접 판매 탑에 입성을 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 애텀이란 도구를 통해서 정말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저들은 이 애텀이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좀 대묻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애터미란 대단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능력이란 건 없는데 우리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정말 스폰서님들이 시킨 대로 시스템이 시킨 대로 했는데 2억 연봉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검증된 우리 성공의 8단계와 7코어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의 시스템 8단계와 A코어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꼭 능력을, 돈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또한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어,
성공의 8단계 방향으로 에코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가 안내한 대로 정말 따라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기다가 하잖아요. 따라하기. 따라하기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번 강의 때 성공의 8단계 중에 1번과 2번 목표 설정과 계획 결단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또 말이 있습니다. 가마니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쌀을 넣는 가마니가 아니라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자본이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할 순서는 명단 작성과 초대, 만남 초대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 순서대로, 이 방향대로 우리가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후작 없을 거고, 정말 다 성공의 정상에 설 거라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우리의 자본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돈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능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다른 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명단, 핸드폰 속에 있는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글로벌로 정말 수많은 멤버십이 형성돼서 이렇게 지금 정말 성공하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명단 작성은 왜 해야 하는가를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작성은 우리가 명단 작성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명단 작성을 하자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고 그냥 내 이 핸드폰 속에 있으면은 아무런 정말 우리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핸드폰에 있는 명단은 모두 적는 겁니다. 모두 적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도구가 특별한 뭐 돌침대도 아니고 특별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잠들기까지 매일같이 써야 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 핸드폰 안에 계신 분들, 양치 않으신 분들 없고 샴푸 않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적어보는 거다. 그래서 1차적인 명단 리스트를 한번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스폰서하고 같이 한번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애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샴푸를 쓸 거다, 치약을 쓸 거다, 안 쓸 거다, 사업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정말 애단하지 말자. 그냥 적어보자. 그게 바로 무엇의 법칙이죠? 지맘의 법칙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지맘이고, 말하고 안 하고는 또 내 맘이고, 정말 이것만 비틀어면은 정말 세일즈는 하산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내 명단에 있는, 내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모두 적어보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은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사람이 자본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내 씨앗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제품 전달을 하고 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단 작성을 하는 거죠. 명단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성공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내 핸드폰 속에 있는 것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는 사실 우리 사장님들이 다 느껴보셨겠지만은 정말 천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꼭 명단 작성을 꼭 내가 전체적으로 일차적으로 다 명단 작성을 해보는 거다. 기억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이 무척 수기로 작성하면서도 또 새로운 사람 떠오르고 그분에 대한 또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는 게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꼭 수기로 적어본 게 정말 좋습니다. 소비자를 통한 우리 사업자를 발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정말 우리가 꿈 목표 설정을 하고 정말 결의결단 했다면은 이제는 명단 작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할 것인지
막무가내 할 게 아니라 명단 작성의 리스트를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이름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관계, 직업, 거주지. 거주지에 대해서는 또 좀 이왕이면은 하여튼 또 거리에 가까운 거리부터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성격. 우리는 어떤 분들이 있으면 좋으시죠? 정말 긍정적이고 초긍정이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빠른 또 우리 성공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비고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분의 또 종교라든지 그분의 또 이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분의 또 기타 사항 같은 것을 꼭 적고 그 적은 걸로 우리 또 같이 스폰서들하고 제2차 또 명단 리스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2차 명단 작업은 뭐냐면은 그 내가 250명, 300명, 몇백 명 된 명단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먹구시를 할 게 아니라 한번 A급, B급, C급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A급, B급, C급 다 해서 예를 들어서 A급이, 아니, 홍길동이가 정말 성격도 긍정적이고 좀 경제적도 괜찮고 차도 있고 모든 게 에너지가 넘치고 I형이야. 아니, 우리 그 입종막 이게 D형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A형이다 그러고 이분이는 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게 이제 비관적이고 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을 B다고 그러고 그 좀 더 부족한 사람을 C다고 했을 때 어느 분하고 우리가 빨리 미팅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잡는 그런 하나의 명단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홍길동 너는 A급, 이쁘이 너는 B급, 나피고는 C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표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 내 좌우측에 빨리 긍정적인 사람, 좀 활동적이고 좀 더 나보다 더 열정이 넘치신 분이 오면은 나의 성공이 그만큼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 작성은 우리가 꼭 내가 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플러그인데 성공자의 길을 가고 있고 항상 상위 스폰서들하고 또 애터미 본사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에 대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상담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분류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 그 다음 거주지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격 같은 것도 쭉 하다 보면은 이런 성격이 나하고는 안 맞지만은 또 스폰서하고는 맞을 수가 있어요. 스폰서하고 또 맞을 수 있으면 스폰서하고 또 잘 연결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또 나의 그 사람의 이 가족 관계라든지 일 관계라든지 취미 관계라든지 또 이렇게 경제적인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비고 라인에 기타 사항에 좀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스폰서님께서 후속하고 우리 접촉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명단 작성을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아직 안 하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명단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막 시작하자마자 명단 작성을 했죠. 왜? 보험회사도 명단 작성을 먼저 시킵니다. 보험회사도. 그 명단을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주고 내가 찾아갈 곳을 생각하고 그걸로 내일 또 스케줄을 잡고 우리가 133을 하잖아요. 그 명단 가지고 133을 우리가 실천을 해가는 거죠. 그냥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 강의 속에서도 우리 방은아 로얄이 그랬잖아요. 두 명 있으면 두 명 적으세요. 두 명이라도. 그래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밑에 계속 소비자. 우리는 생필품 때문에 제품을 쓰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차적으로 꼭 작성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폰서님하고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님들은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고 그분의 모든 이 리스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 한번 만나봅시다. 이분은 언제 어떻게 한번 해보실 겁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분은 내가 혼자 갈 사람. 이건 스폰서님하고 한번 언제 가봅시다. 그럼 이분은 시간이 언제 끝나니까 언제 가봅시다 하고 미리 우리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또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핸드폰 속에 두지 마시고 꼭 명단 작성을 하셔서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세 번째가 명단 작성입니다. 그만큼 명단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하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만나고 초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만나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불쑥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전화를 하겠죠. 전화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상 들으셨겠지만은 내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도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굳이 전화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렸던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전화는 우리가 그냥 안부 전화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낸가?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 고금리 때문에 요즘 경제 때문에 어떻게 지낸가? 안부 전화 하는 겁니다. 안부 전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그분의 상황을 대충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는 만나기 위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또한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몇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고 있다가 갑자기 애터미 비전을 보고 그동안에 소통도 안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하면 어떻게 하겠죠? 그분도 당황하겠지만은 이게 나한테 뭘 팔려고 제가 보험을 때 그랬었어요. 초창기 때 무조건 전화하고 보험은 나가니까 그 뒤로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는 그냥 그분의 근황 안부상 물으시고 한번 만남을 초대하는 거죠. 만남을 주선하는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또 들어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죠. 예,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들어준 걸 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같이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죠. 거기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캐치를 하는 거죠.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안 그러면 메모를 하세요. 아, A라는 친구 홍길동에 요즘 어쨌다. 메모를 싹 해놓으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스폰서하고 또 상담할 때 그걸로 또 상담을 해서 빠른 미팅을 또 주선할 수 있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들어주시고 물어보시고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폼이라고 FORM 요즘 이 가족은 어떠냐, 자녀들은 어떠냐, 요즘 건강 상태들은 어떻고 요즘 어떻게 가족분들은 어떠신지 부모님은 어떠신지 그럼 슬슬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다 직업들 또 자영업이 됐던 다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죠?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분이 몇 시에 끝나는지 언제 쉬는지 그것도 다 미리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분하고 미팅 잡을 때 아 너는 토요일 일을 쉰다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중점으로 그 요일에 또 우리가 한번 미팅을 주선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파악 안 되면은 아무 때나 미팅을 하고 만나자 그러고 약속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확률이 깨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크레이션 여가 생활은 어떤지 휴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또 들어주면은 좋아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지금 현실 점검이 우리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현실 점검에 많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도 우리가 정말 쉬운 경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실 점검을 해서 그 친구가 그 선배가 지금 어떤 현실에 닥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현실 점검을 해야지만 빨리 우리 애터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분한테 우리가 이 비전을 줄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기에 우리 말하기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경청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또 이 애터미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 큰 애터미 이야기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은 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거든? 앞에서는 대놓고는 않겠지만은 나중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나 만나고 왔는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뭐 전화를 나를 내 잠수 탔어요. 예? 그러면서 또 본인이 또 기가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사업이기 때문에 전화할 때는 안부 전화하시고
그분이 점이 어떤 점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절대 사업 설명은 금지입니다. 절대 사업 설명은 또 들어주시고 물어보고 또 말하기 하면은 그분이 슬슬 다투는 어머 동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A라는 그분의 동태 상황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내가 하루 일 뛰고 저녁에 스폰서님하고 또 상담을 해서 또 빠른 내 소비자 또 부업자 사업자로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초기 사업 이렇게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뢰 쌓기 이렇게 전화로 안부 전화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대로 초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의 첫째는 관계 회복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뢰 쌓기도 돼야 되고 또 제품으로도 초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초대 호일러 법칙 스폰서를 동반하는 또 초대도 있고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오늘처럼 이런 성공 스쿨에 초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우리 순서대로 끝나다 보면은 다시 또 명단 작성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걸 한번 구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관계 회복이란 건 뭐냐? 그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통 연락을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터미의 비전을 봤다고 올 5천만 원 번다, 올 1억을 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옳다구나. 그래, 나도 빨리 따라가서 할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다 그런 경험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 있는 분들은 좀 미리 우리 초벌구이다가잖아요. 뭐 1년 몇 개월 우리 연락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지금 오늘 이후라도 안부전화라도 하세요. 카톡이라도 넣으세요. 요즘 날씨도 덥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전화도 하시고 또 맺기란 것은 내 인맥 갖고만 우리는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파트너 사장님의 인맥으로 정말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 인맥도 있지만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인맥도 내가 잘 후속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첫인상. 우리는 딱 보면은 한국 사람은 6초면 저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첫인상에 다시 바꾸려면은 60번 이상을 만나야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파트너의 인맥이어도 정말 그 인맥의 첫인상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맺기 인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뢰 쌓기 또한 지금 현재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나의 변화된, 나의 발전된,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과 똑같은 태도로, 전과 똑같은 외적 자세로 그 사람을 만난다면은 저한테 올 수 있을까요? 저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그 전에 보험했던 지인들 만나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갖고야 되지만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많이 변했다고. 정말 비즈니스 면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성공했을 거다고. 그러면서도 제품도 하나 더 물어보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관계 회복을 신뢰 쌓기를 해야 된다. 여기 우리 온포인트에 보시면은 공간과 소통을 하라고 하잖아요. 공간과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해 주시는 거죠. 최고의 경청이, 경청이 겸손이다 하지 않습니까? 경청은 겸손이답니다. 그래서 같이 그분의 소통의 키워드를 우리 경청으로 삼고 거기서 그냥 듣지 마시고 그분의 정말 그 키워드를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화할 때 물어볼 때 앵무새 대화법이라 그러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응대해 주는 거. 칭찬도 또 기술이다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 같으면은 아 오늘 타이가 정말 컬러가 멋있습니다. 우리 여자분 같으면 정말 헤어스타일이 정말 오히려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장점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이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그분들이 더욱더 나에 대한 그 신뢰라들을 더 쌓인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정말 미리는 몰랐죠. 그러나 애틈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알고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사법도 우리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법도 뭐 누구 그냥 부르는 것보다 그래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더욱더 호감을 간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진 사장님, 뭐 이렇게 누구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욱더 나의 자존감도 세워지고 본인의 그만큼 그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큰 반응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인상한테 좀 칭찬하고 정말 그분한테 따뜻한 정말 사람은 상대방은 알거든요. 저 사람의 빈소리라는지 정말 정말 감정을 갖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나한테 칭찬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서로가 호감을 갖고 신뢰를 쌓게 되고 한 번 더 오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전화하면 예 그래요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관계 회복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초대하는 거죠. 제품으로. 제품으로 초대하기 이전에는 정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제품을 써보지 않고 내가 어느 분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제 우리 온데이 세미나 끝나고 우리 동학사의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제가 후원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안 먹어봤던 우리 단백질이라든지 안 써봤던 안 먹어봤던 차전차피라든지 해모임이라든지 또 홍삼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안 먹고 이거 좋다더라 좋습니다 하고 그분한테 전해줄 때 그분 진정성을 가질까요? 우리는 소비자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 속에서 우리는 함께할 사업자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 보상 플랜도 그러잖아요. 후원수당으로도 3,500만 원, 3,8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후원수당으로만. 그러면 뭐죠? 우리는 소비자를 만들면서 사업자 찾는 거, 양자 태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제품을 사용이 아니라 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애용. 심지어 저녁에 잘 때 치약을, 샴푸를 끌어안고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제품을 애용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고 요즘처럼 또 좋은 정말 신제품 계속 나오잖아요. 신제품 나오면 바로바로 또 내가 사서 또 먹어보고 내가 제품을 하나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 또 우리가 전달을 하고 그럼 우리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 말해도 그만큼 호응을 갖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줘봐. 그럼 또 가지고 또 가서 또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제품 전달도 하면서 그냥 제품 전달만 하겠습니까? 그분 또 동태 사항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로 연결을 하는 거죠. 초대로. 그래서 내가 정말 제품 애용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 성공하겠다 하신 분, 마음을 잡신 분은 정말 제품 애용은 기본입니다. 기본. 나의 인생템 최소한의 서너 가지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툭 쳐도 애터미 제품 말하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애터미의 애용을 해야 됩니다. 심리회 회장님은 생리대도 차보셨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빨리 내가 제품을 그렇게 내가 많이 써보고 함으로써 내가 제일 먼저 빨리 사용도 하면서 제일 빨리 내가 소비자를 구성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애터미 제품은 꼭 바로 제품으로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우리는 보통 내가 제품으로 초대하면은 만나서 우리가 그냥 이 제품 가지 아니 그냥 말로만 회사가 이렇다, 제품이 이렇다, 보상 풀이 이렇다, 우리 비전 이렇다 말한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제품으로 다가서면 우리가 말할 거리가 돼 있잖아요.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에서 말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가 마사지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헤어케어도 해줄 수도 있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공감을 갖다 보면은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내가 또 약속을 초대를 또 만남을 주선할 때 또 더욱더 쉽게 내가 이 초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또한 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왕이면은 포인트가 많으면 좋죠. 거기야. 그런데 상대방의 그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갖다 그냥 많은 포인트만 계산해서 그 포인트만이 그 제품만 전달하려고 또 욕심한 욕심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제품이 필요한가? 그 상대방이 대충 내가 명단을 쓰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 상태, 나이, 경제적. 그러면 그분의 맞춤형으로 일단 그분이 필요한 제품으로 우리가 다가서서 그분이 정말 다음에도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사더라도 다음에 또 주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요즘 그 베스트 키트 이왕이면 베스트 키트 좀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또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분한테 조금씩 조금씩 전달하라니까 경제적도 여유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냥 치약 하나 써보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분한테는 정말 우리 베스트 제품 우리 아홉 가지 있잖아요. 최고 잘 나간 제품 해모임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것도 고려해보시고 심지어 그렇지 않은 우리 사장님들도 경험하고 계셨지만은 처음에 물티슈 신청하신 분은 계속 물티슈만 신청하셔. 화장지 신청하신 분은 계속 화장지만 신청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정말 그분이 또 물티슈만 써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은 물티슈라도 쓰게 하면서 그분을 또 후속 관리하면서 그분의 또 소개 또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네? 우리 또 특히 우리 콜마 비엔에서 나온 제품 빨리 좀 우리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우리가 또 이렇게 특징 우리가 제품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또 전달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품을 성분분을 뭐 제조 과정을 날날이 다 낱낱이 다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로 정말 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감동으로 거품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조화가 아니라 정말 끝내주거든. 정말 이거 바르면 주름이 쫙 해지거든. 내가 해모임 먹었더니 아침에 못 일어났던 잠이 그냥 못 일어났던 게 저 뻘떡뻘떡 일어나거든. 내가 이 유산균을 먹었더니 장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게 정말 유산균을 먹고 속이 장이 편해졌고 방구다 정말 빵빵빵빵 잘 나온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 그러시더라고. 어제 차 타고 오는데 요즘 우리 그 단백질하고 유산균을 먹었더니 본부장님 아이 창피할 정도로 방구가 잘 나와서 속도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제품 쓰므로써 또 생활비가 절약되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 사장님도 우리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우리 애터미 큐레이팅 다 앱 깔으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1인 가정부터 5인 가족까지 10대부터 60대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필요한 제품들 다 클릭 하면은 얼마에 몇만 포인트 그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이런 제품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비가 우리 애터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비가 절약되고 또 이런 포인트가 모여서 나한테 현금으로 캐시백 됩니다. 화요일 날 9시 되면은 띵동 하고 100% 수당이 들어옵니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초대를 그리고 제품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보통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애터미 아니었어도 자랑들 많이 했잖아요. 제품 좋은 거 사고 정말 좋은 걸 싸게 사면은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뭐죠? 생활 속의 애터미다 하잖아요. 생활 속의 애터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품 애용을 해서 우리가 제품으로도 초대를 해보자. 제품으로도. 제품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제품으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품으로 정말 신뢰 쌓게 하고 제품으로 긍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간다? 우리 전문가는 누구죠? 스폰서죠? 스폰서에 대한 호일러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나로부터 해서 우리 그 초대 손님을 스폰서님한테 연결하는 거죠. 이 호일러 법칙에는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애터미 전문가로 뭘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에나 전문가를 전달하면은 상대방은 사실 A상 또 우리 또 경향 우리 이런 또 사람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A상 그 사람 제3자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애터미 말고 다른 품목을 가서 설명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전문가로 볼까요? 그렇지 않듯이 정말 제3자 스폰서를 활용해서 스폰서가 말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정말 더 시너지가 납니다. 또 그러기 이전에 꼭 스폰서님한테도 그분의 프로필을 좀 낱낱이 그 작성했던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님한테 같이 명단을 상담을 해서 프로필을 알려주시고
또한 초대 손님한테도 우리 스폰서님은 정말 무슨 무슨 일을 했던 분인데 정말 몇 년 만에 이? 연봉 1억 이? 리더스 클럽의 성공자이시다. 정말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왔으니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들어보자.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우리 스폰서님 시간 없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정말 미리 좀 이렇게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 또 만남을 초대를 또 주선해 본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예, 잠깐만요. 그렇게 나서 이 이제 시스템을 초대를 하는데 이 시스템 초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센터, 줌, ABR 코스, 토요일은 또 우리가 부업자 세미나, 부업자 또 사업 세미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줌이나 ABR 코스 같은데 초대, 신규 초대 같은 사장님들은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우리 줌으로도 미팅을 초대를 하는 거고 센터로도 초대로, 센터로 초대하면 보여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BR. ABR을 통해서 초보자분들이 제품과 이런 또 실무적인 걸 또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데이 세미나. 온데이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월요일 날에 우리 굿모닝 애트미가 있잖아요. 이제 30분밖에 안 치면은.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또 우리가 온데이 세미나. 그 애트미 회사의 문화와 사업 방법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어제도 온데이 세미나의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흘러갈 게 아니라 이런 대로 초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로 이런 우리 세미나 장소로 우리가 시스템대로 우리가 초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 큰 행사 석세스 세미나로 최종적으로는 석세스 세미나로 안내하는 거예요. 석세스 세미나에서 그 성공자들이 정말 한결같이 다 정말 진실된 스피치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느 분은 나보다 못났는데 저렇게 성공했어? 나도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고 아유 네? 나는 이 나도 이렇게 못났는데 저분도 똑같은 이 과정을 거쳤는데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석세스 세미나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보여줄 게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센터나 줌으로 우리가 끝까지 계속 안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데이 세미나로 그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석세스 세미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이제 한번 줌이라든지 ABR 코스라든지 센터에 오신 분들은 왜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허물이 벗겨지죠. 아 그래 이렇게 내가 제품 좋은 줄 알았는데 애트미 제 회사가 이렇게 문화가 훌륭하고 대단하구나. 정말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 객관적인 증거가 다 우리 세미나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굳이 내가 구구절절 말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단을 가지고 초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은 우리 성공사관학교도 그러잖아요. 우리 육군사관학교 가듯이 육군사관학교 가면은 우리가 그냥 대위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군 되려고 그러잖아요. 장군. 그래서 이렇게 석세스 세미나를 맛있게 파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 석세스 세미나하고 이번에 우리 임페리얼 라운드 한번 가서 봐볼까? 10억 받을 거야.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 정말 심지어 우리 엊그저께 임승태 로얄 그 임페리얼님 그 말씀하신 거 보세요. 정말 1,0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은 임페리얼 돼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지게차로 승급식을 떠주는 10억을 받는 그런 정말 행사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자 하고 알리지 말고 막 멋지게 프로모션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석세스 세미나, 온데이 세미나에 꼭 우리가 정말 참석을 시키는데 정말 사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가 열정과 나의 변화된 모습, 성장된 모습으로 조금 전에 앞전에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후속하다 보면은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화면 보니까 성공하고 있거든요. 자기만 손해볼 것 같거든요. 아 나도 한번 따라가. 못 이긴 척하고도 따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하나의 약속만 잡지 마시고 두 개, 세 개의 약속을 제시하십시오.
보통 조금 전에 우리 기타 사항에 그분이 언제 쉬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시했는데 그분이 또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우리 부엌과 세미나, 그다음 우리 ABR 코스 그런 데로 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못 오면은 그러면 우리 부엌과 세미나가 밤에 또 이렇게 7시 반에 있거든. 이날은 꼭 올 수 있겠네. 또 하고 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야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또 그 부엌과 세미나가 또 화요일 8시에 또 있거든. 그날은 또 같이 들어보자.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그 초대했을 때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초대를 했을 때 내가 더 정자세로 더 열정적인 자세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앉혀놓고 나는 다른 볼일을 보고 카톡을 하고 뭘 또 다른 행동을 하면은 그분도 집중을 못합니다. 정말 그분이 와갖고 함께 열정적으로 듣고 정말 잘 듣고 한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정말 다음에 또 재초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최고의 마지막 최고의 후원은 뭐다 그랬죠? 다음 약속 잡는 거거든요. 다음 약속.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 시스템 있잖아요. 돈 하나 안 드리고 정말 가서 앉아있기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100% 활용했는데 우리는 시스템 교육 사업이잖아요. 내가 안 된 나를 만들어주고 내가 못 만들 파트너를 시스템에서 다 만들어주고 스폰서님들이 다 만들어주고 이걸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내 사업의 시간과 단축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스쿨 같은 것도 수요일 통합조회 분당 또 있잖아요. 아침 글로벌 통합조회. 그다음 금요일 오늘같이 또 성공스쿨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그분이 오셔서 정말 하나라도 좀 듣고 한 가지만 비전을 보고 가더라도 또 일요일날 우리 부엌과 분당탑에서 또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팀끼리 라인 미팅 있고 스폰서 미팅 있고 1대1 미팅 있고 이런 데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업무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계보도 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후원수당 받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또 알려주고 이게 습관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 항상 내가 너 가라 너는 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함께 계속 왜 습관이 될 때까지 인식이 될 때까지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또 난 아직 파트너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 혼자라도 이런 시스템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들으셔가지고 나의 자본 축적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미팅에서도 이제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팀워크를 통해서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센터 미팅도 참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디 커피숍에서 또 어디 또 줌으로도 뭐 상황에 맞춰서 합니다만은 최대한 센터로 미팅, 센터로 와서 미팅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줄 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미팅도 사업자 간에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소그룹 미팅입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이 라인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 스폰서님과 함께 계속 팀워크를 좀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이제 줌 미팅이 때문에 정말 센터나 이렇게 못 오신다면은 줌 미팅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같이 또 하고 또 해외도 우리가 함께 계속 줌 미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픈하이 못 오신 분은 또 줌으로. 그래서 우리가 후원 갔을 때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꼭 그분한테 앱에 줌을 깔아주고 오세요. 줌을 깔아주고 오세요. 그래야지만 센터로 못 오고 석사 세미나에 못 왔을 때 또 우리 라인 미팅에 우리 참석을 같이 현장으로 못 했을 때 줌으로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냥 회원만 가입시키고 제품 하나만 주고 오지 마시고 줌을 또 깔아주고 오세요. 그러면 그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 방식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좀 그 상대방들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파트너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알려줘서 꼭 그런 또 줌 앱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명단 작성을 하고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거기서 우리 깔때기 1호인다 그랬습니까? 깔때기 1호.
내가 선택했다 해서 그분이 전부 다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다 사업하면은 진작에 저는 성공했겠죠. 더 인패를 갖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이 깔때기 이론처럼 정말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다 적었잖아요. 그중에서 계속 전화로 후속 관리하고 만남을 통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한 이 표에 보시다시피 한 60명 정도 이렇게 추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또 관계 회복하고 신뢰 쌓기하고 꾸준히 미팅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몇 분이 또 이렇게 또 걸러지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한 40명 정도가 또 걸러진 다음에 또 초대를 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자리 현장에서도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센터로 또 초대해서 사업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미나로 초대해서 또 듣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흘러지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팔로우업을 하시고 그 일을 쓸 때 정말 우리 그 플러그 된 사람이 한 10명 정도만 나오고 그 10명 정도에서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또 거기서 5명, 6명 또 이렇게 걸러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 정말 우리 파리토 법칙으로 인해서 2명이나 3명은 꼭 함께할 사람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 할 수 없는 걸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의 8단계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븐코아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품 하나 팔고 땡 한번 오락에서 안 오면 땡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깔때기 이론처럼 꾸준하게 내가 이 초창기 명단을 그렇게 많이 실었어도 그 속에서 또 걸르고 그러면 나와 함께 정말 정상에 갈 사업자가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꼭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실 때 우리 오토 소비자, 부업자나 전업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 24시간 이내에 정말 우리가 꼭 바로 후속 관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 팔고 땡이 아니라 치약을 보냈든지 해모임을 보냈든지 제품을 했으면은 꼭 정말 이게 우리 팔로우업을 해서 그분이 좋은지 나쁜지 불만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또 신규가 나오는 거고요. 우선 우리가 아는 사람 모두 적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명단 소비자 속에서 또 대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전달하면은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나의 열정과 진정성을 보고는요. 꼭 제품을 되고 그게 제품에 대한 또 협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도 보험회사 다닐 때요. 그 1대1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막상 내 보험을 가입을 안 했더라도 나의 정말 신뢰 쌓기를 해서 협력자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그분이 또 누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생필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그걸 얼마나 정성껏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들 이걸 보시면은 자, 좀 이제 초대 요령 우리가 이제 명단을 그렇게 다 쓰셨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명단은 다 전부 다 내가 아는 명단은 다 쓴다. 다 쓰고 제 1차 명단은 다 그렇게 내가 상세하게 우리 명단에 있는 이런 표를 이용해서 쓰시고 그 명단 1차적인 명단을 2차적인 명단으로 스폰서와 함께 다시 한번 명단 정리를 해서 그 명단 정리를 가지고 관계 회복을 쌓아가고 신뢰 쌓기로 하고 그 관계 회복을 하고 나서 초대를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만 초대할 게 아니라 최고 쉬운 방법은 제품으로 초대하는 거. 집에 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초대해서 마사지도 해주고 내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좀 뭐라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가서 그분이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가서 거기에 감동받게 해서 그 감동을 이용해서 초대로 이어오고 다음 약속을 잡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최대한 스폰서를 호일러로 잘 써서 선 확률 게임에서 확률 높은 게임을 하자. 이 여기에 스폰서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성공하고 있고 플러그인 대인 스폰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초대로 해서 조금 전에 여기 보셨잖아요.
우리 줌, 또 ABR, 온데이 세미나, 야간, 석세스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분히 우리 133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명단 작성에서 초대까지 정말 생각보다 정말 쉽게 쉽게 또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꼭 쉽지만은 않겠지만은 내가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나의 몸도 습관이 되고 반복적으로 되고 그게 정성을 통해서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하나의 화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이거 꿈, 목표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말 결의 결단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명단 작성이잖아요. 정말 이 명단 작성은 우리의 씨앗이고 우리의 자본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나의 정말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단 작성은 꼭 먼저 머릿속에 가슴속에만 하지 마시고 핸드폰 속에만 놓지 마시고 다시 수기로 꼭 정말 써보십시오. 쓰다 보면은 새로운 또 그분에 대한 그 준비, 니즈가 또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사장님들 명단 작성 또 이렇게 초대에 대해서 하시고 자 우리 사장님들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내 바뀐 운명까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가족의 정말 대표십니다. 운명을 바꾸신 분들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참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성공의 8단계 방향대로 에코와 실천을 하자. 그게 우리 저는 사실 전부다고 봅니다.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하고 행동해서 옮겨서 더욱더 우리 사장님들이 나의 성공도 좋지만은 그 행동이 우리 제시맘용으로 돼서 파트너 사장님들 통장에 매주 화요일마다 수당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 매달 수당 받으면은 당연히 나는 그 두 배로 받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들이 애터미에 정말 우리 성공의 8단계는 또 말씀드린다마는 다른 우리 애터미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네트워크에서 레시피 같은 겁니다. 이건 검증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동그랗게 바퀴가 잘 돌아가는데 세모 네모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 방법대로 이 에코와 실천을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 정말 따뜻한 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뛰신 게 딱 결과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정말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계속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컨텍츠를 계속 발휘해 주잖아요. 제가 만들지 않은데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접목시키고 또 접목시키고 그래서 또 내일도 우리의 또 ABR 아니 퇴근 후 애팀이 있잖아요. 그분 또 오늘 명단 나신 분 미리 아직 연락 못했다면 또 이 강의 끝나면은 또 전화해서 ABR 초대하시고 일요일날 또 초대하시고 찾아가고 전화로는 절대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같이 이 감동을 섞어야지 호응을 더 받네. 전화로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도 초창기 때는 제품 주문 들어와도 배달 안 시켰습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일부러 그 지역에 소비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부러 다른 소비자도 만날 겸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이 대단한 애템을 통해서 정말 다 정말 1년 후, 2년 후, 또 3년 후에 우리 사장님들 원하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우리 사장님들도 원하신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 강의가 오늘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열심히 매일매일 배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선한 부자, 성공한 또 우리 리더가 되셔서 행복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정말 대단하시죠? 네, 명단 작성과 초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한진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